자, 이분 여자분을 통해서 남편의 직업을 한번 보자. 항상 저는 계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계절. 그럼 그 계절에서 겨울이죠. 해월. 입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막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로 모든 에너지가 모여지고 내년에 다음 해에 새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게 입동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이때 무토라는 이분의 남편, 자 남편의 별을 찾습니다. 여기 갑목 있죠? 여기도 갑목 있습니다. 을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 겨울에는 제가 다음 해에 목을 만들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토는 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한테는 관이다. 그런데 지금 사주를 보니 겨울에 목이 이미 성장해 버렸어요. 땅속에서 저장된 에너지, 즉 겨울에 입동에 에너지를 막 축적해야 되는데 무토는 겨울에 수기를 활용해서 이 갑목이 잘 성장하도록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이 성장해 버렸어요. 이미 여기에 열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은 성장해버렸어. 땅에는 가뭄이 들었어. 우리 겨울 가뭄이 무섭습니다. 겨울. 성장이 끝나버렸고 이미 꽃을 피우러 가요. 꽃을 피워. 여기도 꽃도 피어. 그러면은 이 목이 생존을 하려면 뭘 필요하느냐? 이미 수기는 한정되어 있죠. 에너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제해. 자제. 자제. 자제라는 게 뭐냐?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땅을 뚫어버리고 가뭄이니까 그 안에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제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를 딱 보니 아, 금이 있네. 이분은 화와 토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물, 겨울에 이렇게 가물었는데 더 가물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생존이 어렵다. 화토를 따라간다는 무슨 의미냐? 장사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장사판. 식신생재, 어려운 말 있죠? 화토를 따라간다, 장사판으로 가면 이 사람은 생사존망이 어렵다. 그런데 같은 사주라도 요판으로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을 따라. 이게 어디 있죠? 사회궁에 있죠? 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이름도 금을 넣는 거예요. 이름도 이 사람 남편은 이름도 금자 들어간 남편을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이 금은 뭐냐? 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수원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신금이 임수에게 엄청난 수원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열기도 쫙 빨아서 쫙 수렴을 해줘서 수기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뛰어난 거예요. 열매가. 이 열매가 없으면 생사 존망이 어려운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의 남편은 내지는 이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여기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 사주라도 안 가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딱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당신 이 길로 따라갔느냐, 직장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직장생활을 했다. 그럼 이분은 좋다. 당신은 잘 간다. 어? 그런데 여기에 또 직장이 있어. 이분한테는 남자라고 해서 관살 혼잡이니 이런 그 과거의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의 남편의 직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금묘 화실상.
45세 이후에 되면 남편의 직장 변동이 있을 것이다. 아, 거기는 그 직장은 기존에 당신이 다니던 그 남편이 다니던 회사보다는 지방에 있거나 예, 지장 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 간에 있으니까 브랜드가 전국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술이라는 금을 더 축소시키는 그런 곳에 가니 이 업체와 보다는 한참 레벨이 떨어지지만 수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45세에 이동하는 직장으로는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통변을 해나가는 거야 돼요. 여기에는 강약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격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제격이죠. 뭐 제격.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제격인데 너는 장사판으로 가야 돼. 이 사람은 장사판으로 가야 돼. 이런 건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정도 나이면은 제가 이제 이 사주를 꺼내고 나서 왜 이분의 남편을 봤냐. 아, 봤냐면은 이때 나이는 남편의 영향에 의해서 이분의 기륭이 좌우돼. 예.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여자잖아. 그리고 자식. 이분 세대 때는 자식이 이제 아들 딸, 그러니까 자식복이죠. 그래서 이분의 연배 분들이 상담으로 왔다. 그럼 이걸 봐주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분이. 45세 무렵에 직장 직업의 변화가 생겨서 합청업체에 가가지고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잘 근무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같은 사주라도 이것이 축소된 형태예요. 지금 개술자로 쫙 축소됐어요. 구조조정이 됐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알차게 버텨서 더 똑같잖아요. 전반기에는 이런 브랜드가 있고 여기도 브랜드가 있어요. 정화가. 45세는 구조조정이 되거나 회사를 이동하지만 남편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남편은 형일 수도 있잖아요. 형. 형은 그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주에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 주면 돼요.